PVO 끄고 오버를 해라고요? 수동 오버 해라고? 그래, PVO를 못 믿겠다니까 수동으로 4.0 고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차...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아니 나 저번에 아니 제목에 대놓고 인텔 9세대 중에서 무슨 CPU 사야 될까? 인텔 CPU 중에서 뭐 사야 될까? 그 영상에 와가지고 왜 라이젠 추천 안 해주세요? 라이젠도 좋은데 왜 라이젠 추천 목록 안 넣어요? 라이젠 추천 안 하는 거 보니까 인텔 빠네 막. 답이 없어요. 아니 내가 CPU 중에서 뭐 사야겠나? 그게 아니잖아. 인텔 CPU 중에서 뭘 사야 할까? 그 인텔이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왜 도대체 다른 벤 다이어그램이 와서 이벤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왜 포함을 안 시켜주냐? 뭐 말이야 방구야 그게. 아 2700X에 2060 글카이 로드율 890%대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게임에선 그래요. 이걸 리플레이라서 그래요. 리플레이선 로드율 낮아요. 인텔도 낮게 나옴. 리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 동일한 환경에서 과연 테스트를 했을 때몇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저 해야 돼요? 아 벤치 한번더 할게요. 한 번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한번더 돌릴게요. 8400은 이기고 2700X로 8400을 못 이기면 심지어 배그 8코어 지원하는 게임인데. 아 여러분 괜찮아요. 비록 우리 한국에서 고사양 게임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지만 안 하는 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 한국에서 PC방 점유율을 아직까지 3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이지만 뭐롤 하시면 되죠. 아, 라이젠으로 롤 하면 프레임 잘 나와요. 뭐 인텔 펜티엄도 잘 나오긴 하는데 네 라이젠도 프레임 잘 나와요. 롤 하시면 돼요. 왜뭐 굳이 배그 해야 되냐? 롤 하면 되지. 야 6코어 12스레드로 8코어 16스레드로 롤 하면 된다고! 마! 롤 무시하지 마라. 롤 우리나라 한국 지금 PC방 점유율 탑을 달리고 있는 게임이다. 오버워치 하면 되지. 비록 오버워치도 인텔 CPU가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둘다144 위로 나오니까 의미는 없어. 오버워치 하면 돼. 1050으로도 144프레임 고정되는 오버워치 하면 돼요. 네. 라이젠 가성비로 살수 있지. 뭐한 7만원짜리 2200G 이런 거 사서 하면 되지. 충분해. 롤 4K로 하면 돼. 그래. 롤 4K로 하면 돼. 야, 롤 4K로 하면 CPU 성능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좋겠네. 야, 씨. 죽이겠네. 그, 씨. 플래시 쓰는 거 반짝반짝 하는 거 그냥 막 죽이겠네. 막. 롤 4K로 하고, 오버워치도 4K로 하고, 막, 4K로 다 하면 돼! 막, 배그가 게임이가. 이 배그 씨 배그 어? 배그 망겜이잖아. 배그 프레임 차이 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배그 이거 누가 해? 요즘 망겜인데 아무도 안 해. 94 나왔습니다. 92.8 2700X 오버 4.0에 3200에 CL16 92.8 42.2. 네, 그냥 피부요 키세요. 네, 왜 4.0으로 합니까? 4.1 이상 갈거 아니면 피부요 키세요. 네, 8400? 8400? 8400보다 안 나온다. 제가 눈쟁전자 추천 견적에 어저께 라이젠 CPU를 추가해달라고 라이젠 추가 안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서 제가 추가를 했거든요. 당장 뺍니다. 앱코 케이스라서 라이젠 프레임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케이스가 호환성을 타네. 아, 케이스를 호환성 좀 타는 한 20만 원짜리 넘는 판텍스 케이스로 했어야 되는데 앱커를 해가지고 도대체 뭘로 커버를 쳐야 되지? 라이젠 커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커수 쓰고 일단 크로스헤어는 기본으로 맞춘 다음에 레모버 3600은 기본으로 땡겼어야 되는데 제 죄송합니다. 겨우 10만 원짜리 조금 넣는 메인보드로는 라이젠을 감당할 수 없었어. 아 이거 때문에 기죽어서 그런다고? 저거 전시된 거 치워야 돼. 라이젠 눈안 보이는 곳에 치워줘야 성능이 잘 나와요. 인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성능 안 나오게 설계돼 있어. 라이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8400을 해야 돼? 이거 8400은 라이젠 유저들의 최후의 보루야. 아 그래도 8400보다 잘 나오잖아. 8300보다 배그 프레임 잘 나오잖아. 최후의 보루인데 이거 보루 깨도 돼? 아니 8400보다 최고 하이엔드인 2700X에 오버클럭한 게 8400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면 그럼 8100 가지고 메인보드도 바꾸지 말고 H310 이걸로 할까? 아 이건 너무하다. 메인보드는 B360 해줍시다. 8400 기쿨 달고 이거 하면 아니 안 돼, 안 돼. 이것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만해요. 뭔가 그래도 맞춘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비록 팩트만 보여줬을 뿐이지만 저는 그걸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테러 당할 수 있다고요. 방송용으로 8400은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방송용으로 넘어갔어요. CPU에 여유가 없잖아. 방송은 그래도 다 코어가 짱이지. 백풀 좀 껴줘라. 아, 인텔 거 백풀이 잘 안 껴지네. 하나 단점을 발견했어요. 인텔 CPU에 백풀이 잘 안 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라이젠 거는 잘 껴진 것 같아. 조립의 편의성이 인텔 메인보드 쪽이 좀 부족하네.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이거 벤치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 문 앞에서 누가 벨 누를 때마다 저 벨 누른 사람은 아무도 유저가 아닐까? 이러면서 항상 호신용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택배기사 아저씨 띵동 누를 때마다 혹시 아무도 유저세요? 아 여러분, 아 이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스케줄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적화를 너무 인텔 쪽으로 많이 시켜놨네. 그래가지고 인텔 CPU가 잘 나온 것 같네. 엔비디아 문제네. 이거 AMD 글카로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AMD 글카가 RX 570밖에 없거든? 근데 저거는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너무 걸려서 테스트하기 힘든데. 라이젠 7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나온 거? 그거? 제가 나중에 찾아올게요. 암드에서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장착을 시킨 다음에 하면 또 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어. 봐줘라. 아, 벌써부터 87프레임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프레임 복구가 너무 빠른데? 6, 7, 8, 9, 네, 오케이, 좋아. 아. 괜찮아, 함도 벤치 합시다. 벤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벤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이트 해야 돼. 여러분, 1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트, 3트, 4트, 10트까지 하지, 10트까지. 아무리 봐도 벤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그래. 벤치가 잘못됐어. 근데 인텔 SSD라서 문제가 생... 아, SSD가 인텔이었네. 잠깐만. SSD가 인텔 SSD라서 프레임이 안 나왔네. 여러분 이거 다음에는 삼성 SSD로 합시다. 이거 인텔 SSD라서 프레임이 안 나왔네. 제발 그렇다고 해줘. 야, 최소 프레임은 그래도 라이젠의 마지막 부루야. 최소 프레임이 몇 40이지? 잠깐만. 또 올랐는데? SSD 얘기 나온 김에 램플럭도 알려주시죠. 우리 안드 램플럭 2600이랑 3800 꽤 차이던데 2030프레임 정도. 물론 인텔도 오릅니다. 그 3800은 X470 고급 보드에서나 가능한 거고 B450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8400에 B360 보드 단 CPU를 이기려고 X470을 들러오라고. 30만원짜리 메인보드 들고라고? 8400 순정 3.8666에 CL13 100 하위 1% 프레임 41.2. 여러분 램오버를 풉시다. 램오버를 2666에 CL19를 넣자. 아 그래 컴알못이라서 8400을 순정으로 쓸 수 있잖아. 2666 기본 램 타이밍이 19, 19, 43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램플럭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이젠 더 비참해져요.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암드는 컴알못이 쓰지 않아요. 암드는 컴잘알 분들만 쓰고 인텔은 컴알못 놈들이나 쓰는 거기 때문에 램오버 따위 안 하고 쓰는 사람 많아요. 예. 그치 인텔은 컴알못들이나 쓰는 건데 순정으로 해야지. 어디 땡땡 어디 램오버를 하고 있어? 7 8 9 오케이 좋아. 오 라이젠 4.0의 CL14보다는 프레임이 낮아요. 평균 프레임이 아이씨 어떡하냐? 아니야 라이젠 CL19까지 하면 진짜 라이젠 유저들 저 찾아와요. 라이젠은 램오버가 순정입니다. 라이젠은 램오버 한 게 순정이에요. 암튼 순정이야. 라임젠은 램오버 한 게 순정이라고. 암튼 순정이야.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해주시면 안 되나요? 딱 한 번만 그냥 보기만 합시다. 로그 안 남기고 CL19 안 해봐서 궁금해서 그래요 하는 사람도 없고. 라이젠 순정으로 쓰면 요 아 진짜 라이젠 순정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라이젠 순정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아 진짜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 저 얼굴 까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8400 순정으로 쓰는 사람이 2700X 3200이 CL16 오퍼한 사람보다 평균 프레임이 높게 와 근데 90프레임이 안 나오네. 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아직 한 번 했습니다. 와 근데 93.6 나누기 87.3. 와 7% 넘게 프레임 차이가 나.
똑같이 PVO에 랩모브만 3200에 CL16 됐을 때랑 7% 넘게 차이 나고 CL14랑은 12% 차이 나요. 프레임 차이가. PVO를 꺼봐라고. 그 라인은 언제까지 죽이실 거예요? 진짜 리얼 순정이에요. 리얼 순정 37배수. 근데 이렇게 리얼 순정이 아니고 오히려 커스텀 한 거죠. 왜냐면 PVO 킨 게 아 PVO 없는 보드도 있죠. 그리고 뭐 2700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2700 쓰는 사람 PVO로 못 쓰니까 그런 사람들을 체감시켜 주는 거네요. 이게 맞으면 안 돼. 평균 프레임이 좀 덜 떨어졌죠? 최소 프레임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레모브랑. 9. 와. 2700X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에이. 설마 있겠어? 없다고 해.